최근 일본 기상청의 폭탄 발언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아비규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은 찬투와 같이 이러한 태풍은 처음 본다라며 태풍이 또다시 경로를 변경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제주를 지나 남해안을 거쳐 한국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 16일 새벽 전 세계 기상청들이 찬투가 한국이 아닌 일본 후쿠오카로 방향을 급우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여론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방파제가 되어달라며 간절히 원했지만 갑자기 방향을 바꾼 태풍 때문에 또다시 천벌을 받는 일본의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기상청이 충격적인 발표를 전했습니다. 바로 어제인 16일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5.2의 강력한 지진이 관측되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현재 이시카와현에는 치카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난 모습입니다. 해당 원전의 비등수형 경수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원자로들과 같은 방식인 것입니다. 특히 많은 외국 지진학자들은 이곳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원자로 밑을 지나는 단층이 활단층이며 앞으로도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만약 지진과 태풍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시카와현 원자력을 강타한다면 10년 전 후쿠시마를 초토화했던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17일 오후 태풍이 일본을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전 세계 기상청들도 태풍이 소멸되지 않고 후쿠오카를 관통하며 세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력이 커진 태풍 찬투가 이시카와현 원자력 발전소를 지난다면 활성단층이 영향으로 약해진 지반층에 원전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에서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지진 영향으로 그동안 자연재해로 약해진 지반층이 무너져 주택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번 지진 발생으로 이시카와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고가 일절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시카와현 지자체는 원자력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일본인들은 지자체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게 분명하다라며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부의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다가올 태풍에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일본인들마저도 손 놓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14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기뻐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에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태풍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악감정을 품은 한국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도 중국인들처럼 제주도 땅을 마구잡이로 매입해야 한다. 과거 선조들이 조선에게 했듯이 한국인들이 살지 못하게 한반도에 내쫓아야 한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여생을 편하게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지 않는 데에는 우리 일본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아마 한국인들도 겉으론 인정하지 않겠지만 속으론 우리 일본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만약 한국인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일본인들에게 기부해야 한다. 내가 한국인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 더욱 일본을 증오할지도 모른다. 과거 자민당 고위층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것에는 일본의 도움이 컸다는 막말로 난리가 난 적 있었다. 한국에게 도움받으려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시카와현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런 대비책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한심스럽다. 만약 이대로 태풍 찬투가 일본을 강타한다면 10년 전 후쿠시마 악몽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스가 총리는 무엇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엉망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유아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가 터질 때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며 이민 갈 생각만 하고 있다. 한국으로 간다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우리 일본인들을 호의적으로 받아줄지도 의문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이번 지진으로 많은 주택들이 약해진 지반층 때문에 무너지고야 말았다.
아직 지진으로 복구도 못한 상황에서 태풍까지 일본을 관통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질지도 모른다. 빨리 정부가 한국에게 구급대를 요청해야 한다. 일본에 구급대를 파견하는 것보다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이 아프간 난민들처럼 우릴 대거 수용해줬으면 한다. 많은 일본인들이 자연재해가 없는 한국 땅으로 살고 싶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주변국 일본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최근 태풍 찬트로 영향을 입은 제주도 지역에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다고 들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일본을 저주하더니 꼴 좋은 모습이다. 결국 일본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보답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인가? 전 세계 기상청들이 한국은 태풍 찬트의 간접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만 반면 우리 일본은 직접적으로 태풍이 강타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의 피해는 일본이 입을 피해에 반도 안 될 것일지도 모른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는다면 일본만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과 그 주변국들이 공동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이 피해 입을 때마다 해준 게 무엇이 있나? 그 나라는 우방국이 아니라 우리와 적대국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일본을 위해 거금을 기부했는데 기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고 들었다. 한국만 안 도와주는 인정 머리 없는 나라 취급해놓고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같은 일본인이지만 한심스럽다. 솔직히 올해 자연재해로 일본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반면 한국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내는 것에 분노한다. 차라리 태풍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피해를 줘서 한국인들이 분노했으면 한다. 나도 이 말에 동감한다. 이번 태풍 찬투가 한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한국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일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본처럼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아서 현재 일본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피해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과거 90년대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가 치명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은폐를 한 적 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정부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었다면 진작에 내부 고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게 만들려는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잡아서 당장 조사해야 한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